글쎄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데 전 세계 각 나라의 사람에게 일침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국뽕은 아닙니다. 과연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확인하러 출발! 영국인, 헬로. 영국인에게는 잘난 척하지 마시오. 이탈리아인, 사오. 이탈리아인에게는 제발 도둑질은 자국 안에서만 하시오. 러시아인, 니디엣. 러시아인에게는 술 좀 작작 마시시오. 중국인, 니하오. 중국인에게는 떼거지로 몰려 다니며 아무데서나 사진 찍지 마시오. 미국인, 헬로. 미국인에게는 밤에 신원이 확실치 않은 여자를 객실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한국인, 러소. 한국인에게는 밤새도록 화투 치는 것은 좋은데 그놈의 고! 소리를 살살 지르시오. 중국어는 사성이 있으므로 음악적이어서 사랑을 속삭이는 데 적합하고, 일본어는 자신을 낮추는 수신의 언어이므로 장사하는 데 적합하고, 한국어는 억양이 높고 직설적이어서 싸움하는 데 적합하다. 그룹이 되면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아홉 명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하는 그룹은 일본인 그룹이고, 다섯에서 여섯 명이 서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신 주위를 두루번거리는 그룹은 중국인 그룹이고, 열 명 중 여덟에서 아홉 명이 큰 소리로 떠드는 그룹은 한국인 그룹이다. 일본인은 소 한 마리를 열아홉 등분해서 가려먹는데 전체 중에 절반밖에 먹지 못하고, 프랑스인은 소 한 마리를 25등분해서 가려먹는데 전체 60%밖에 먹지 못하고, 한국인은 소 한 마리를 38등분해서 가려먹는데 전체 85%를 먹는다. 중국 사람들은 성우 중에 유독 주씨가 많은데 그것은 그들이 붉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영국 사람들 중에는 유독 브라운이 많은데 그것은 그들이 갈색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한국 사람들 중에는 유독 김씨가 많은데 그것은 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외국 여행 도중 현지인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인은 주변에 있는 중국인들을 불러와서 때려둡니다. 일본인은 돈으로 해결하려 들고, 미국인은 자기네 대사관에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치고, 한국인은 어떻게든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 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사관 같은 곳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중국인에게 있어서는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지도자이고,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이득이 될 때는 섬겨도 되는 사람이고,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며 지저대는 X와 같은 존재이다. 프랑스인은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 무턱대고 춤을 추고, 독일인은 맥주를 조끼로 마신 뒤 마냥 노래를 부르며, 영국인은 술보다 안주를 많이 먹고, 이탈리아인은 술을 마시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싶어하고, 러시아인은 계속 더 마시자고 야단하고, 미국인은 시키지도 않은 즉흥 연설을 하려 들고, 한국인은 패거리를 지어 2차를 가자고 우겨댔다. 일본인은 바닷속에 있는 것 중 잠수함 빼고 다 먹고, 중국인은 날아다니는 것 중 비행기만 빼고 다 먹고, 한국의 보신주의자들은 정력에 좋다면 자신의 신체를 제외하고는 뭐든 다 먹는다. 중국인이 거쳐가면 음식이 남고, 영국인이 거쳐가면 2층 버스가 남고, 미국인이 거쳐가면 프로야구가 남고, 프랑스인이 거쳐가면 사생아가 남고, 일본인이 거쳐가면 상표가 남고, 한국인이 거쳐가면 화투장이 남는다. 미국 사람 셋이 모이면 줄이 생기고, 이스라엘 사람 셋이 모이면 세계의 정당이 생기고, 일본 사람 셋이 모이면 세계의 상자가 생기고,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방석을 편다. 미국에서는 서로 행복을 빌어주고, 일본에서는 자신의 새로운 애인을 소개시켜주고, 한국에서는 서로에게 저주한다. 미국에서는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일본에서는 가끔씩 만나 안부를 묻고, 한국에서는 다시는 못 볼 원수로 지낸다.